안녕하세요. 남민지입니다. 오늘은 퍼팅의 직진성을 도와주는 퍼팅 라인 가이드 퍼팅 연습 기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연습 방법이든 퍼팅 연습을 할 때는요. 한 10개 이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똑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이 퍼팅 라인 가이드 같은 경우도 공이 한 번 똑바로 굴러갔다?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한 10개가 똑같이 일관성 있게 굴러가는 게 중요합니다. 숏퍼팅 같은 경우에 직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. 롱퍼팅 같은 경우는 거리감이 중요하고 이 퍼팅 라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숏퍼팅을 연습을 할 때 가장 좀 유용한 것 같고요. 이유가 왜냐면은 공이 빠르게 직진성으로 가면은 흔들리지 않고 쭉 밀려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짧은 퍼팅 같은 경우는 공이 이제 천천히 굴러가기 때문에 공이 흔들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홈을 맞춰놓은 거고요. 이 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내가 공의 회전이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왼쪽으로 굴러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자, 제가 일단 해볼게요. 네, 그렇죠. 이 짧은 퍼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공이 흔들려요. 사실 이 천천히 가는 공을 똑바로 보내는 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.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저는 롤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. 공이 스핀이 똑바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같은 경우는 스핀이,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닫혀 맞는 거죠. 닫혀서 지금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. 좀 열리면은 공이 스핀이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공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. 자, 그럼 원인은 뭐냐? 왼쪽으로 하는 스핀 같은 경우는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스핀 같은 경우는 내 스트로크의 방향이 인사이드 아웃으로 돼서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굴러가는 거고요. 오른쪽으로 스핀이 먹는 경우는 아웃사이드 인이 되면서 공이 깎이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공을 똑바로 굴리는 그런 스킬이 필요한데 이 퍼팅 라인 가이드 같은 경우는 선수들도 정말 많이 써요. 이런 숏퍼팅의 직진성을 위해서. 그래서 최대한 이 그 라인대로 굴려주려고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퍼팅의 직진성이 좋아지게 됩니다. 네,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살짝 안쪽에 맞으면서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나오면서 좀 왼쪽으로 갔어요. 네, 또 그렇죠? 그렇다고 이거를 스윙을 바꾼다기보다는 계속 이 라인 위에서 공이 똑바로 굴러갈 수 있게 이미지를 하면서 네,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 퍼팅 라인 가이드, 이 연습기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퍼팅의 직진성이 좋아지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연습기구인데요. 많은 프로 선수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. 네, 아무래도 공의 직진성을 보내는 데는 초보자들보다는 싱글 플레이어나 조금 언더 플레이어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워낙 조금 예민한 퍼팅 연습이기 때문에 상급자 분들한테는 꼭 추천을 드리고요.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민하게 이런 연습기구보다는 그냥 좀 터치감이나 거리감 그런 거를 위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